여기는 석류나무 옆에 개미치가 이렇게 장마에 태풍에 누워버렸어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연보라색 꽃을 예쁘게 피워줍니다. 여러분, 제가 호박벌이라고 소개했던 아이, 이 아이가 밭갓이 나방이래요. 지금 나방이 꿀 따러 왔어요. 밭갓이 나방. 여기 석류나무 옆에 개미치가 이런 식으로 누워가지고 이 예쁜 꽃을 잘 피워주고 있어요. 이 개미치는 야생화인데 이파리는 여기 있어요. 이파리가 이런 식으로 까실까실하면서 굉장히 큽니다. 앞뒤가 이렇게 만지면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요. 까실까실해가지고. 그리고 옆에는, 아, 요 아이가 이름이 또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심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남의 집 꽃밭에 와가지고 꽃을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 요 애가 도로변에 많이 심는 아이인데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할리아에 빠져가지고 오로지 자나깨나 다할리아.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개미치가 예쁘게 피었어요. 개미치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고, 뒤에는 또 꽃댕강. 꽃댕강이 향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전지를 안 해주면은 삐죽삐죽 막 올라와요. 제가 동그랗게 전지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해줬는데 또 엄청나게 가지가 쭉쭉 뻗치고 나옵니다. 아, 여기 지금 연보라색 개미치가 여러분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오드리예요. 오드리를 제가 장마에 이제 꺾인 아이를 줄기를 이런 식으로 빈 공간에 꼽아놨는데 세상에 오늘 보니까 오드리가 이렇게 땅에서 예쁘게 이렇게 잘 삽목이 잘 됐어요. 장마와 태풍에 부러진 줄기를 갖다가 제가 심어놨는데 아우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요아 이름은 오드리예요. 오드리가 정말 예쁘죠. 여러분, 여기는 무스카리예요. 무스카리가 세상에 이만치, 싹이 이만치 올라왔어요. 여기도 무스카리, 여기도 무스카리, 그리고 은방울이 이런 식으로 빨간 열매를 맺었어요. 요 아이는 독일 은방울. 아, 여기도 다육이 너무나 예쁜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도 제가 이름은 모른답니다. 그리고 뒤에 자라고사하고 이렇게 홍옥이 빨갛게 돌에서 정말 예쁘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자라고사고 뒤늦게 한련화가 이렇게 예쁘게 한 송이가 피었답니다. 여기는 또 앞으로 오면은 사랑초가 어느새 이만치 자랐어요. 제가 9월인가 심어준 것 같은데 파종을 했는데 사랑초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예쁜 아이 땅콩 사랑초가 파종을 했는데 이만치 잘 커지고 있어요. 아, 여러분, 요 아이 이름을 제가 어젯밤에 아론했어요. 요 아이 이름은 아르데코. 제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어느 블로그 이웃님께서 요 아이 이름을 이렇게 올려놓았더라고요. 요 아이 이름은 아르데코. 아르데코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그동안 맨드라미한테 치여가지고 이렇게 햇빛도 못 봤는데 이제 가을날 이렇게 예쁜 식으로 꽃을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아이 이름은 아르데코. 요 아이도 굉장히 멋스럽게 생겼어요. 아르데코. 요 아이 이름은 구절초예요. 구절초인데 제가 다할리한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아이는 관심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형편이 없는데 그래도 예쁜 꽃을 잘 피워주고 있네요. 여기도 씨앗 다할리아인데 색감이 굉장히 진하고 예뻐요. 아주 진한 흑장미 색깔의 호코 다할리아. 그리고 여기 치거디가, 제가 요 치거디를 씨앗을 맺나 봐야 되는데 치거디가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제가 애정하는 치거디예요. 꽃볼이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매력적인 치거디. 색감이 굉장히 특이하죠. 진하면서 이렇게 또 속에 핑크톤이랑 흑장미 색깔 이런 식으로 피고 있어요. 여기는 셀비어가 이런 식으로 줄기가 누워가지고 완전 희무지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셀비어인데 꽃 형태가 셀비어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저 밑에 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런 식으로 또 피고 있어요. 요 아이도 제가 이름을 모릅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제가 누누이 보여주는 여기 페트라스 웨딩 그리고 셀비어가 정말 너무나 예쁘게 피었어요. 여기다 셀비어, 페트라스 웨딩,
그리고 이름 모르는 아이 이렇게 예쁘게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진세가 여러분 이렇게 예뻐요. 진세가 연꽃처럼 이렇게 하얀색에다가 연한 보라톤이 있어가지고 정말 예쁜 아이가 진세예요. 이 아이는 여러분 캔비 센티니엘인데요. 이 아이가 조금 까칠해요. 다른 아이는 꽃이 엄청 많이 오는데 여기 캔비 센티니엘은 꼭 두 송이씩 피고 진 다음에 또 피고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멋스러운 아이 캔비 센티니얼 조금 까칠한 아이 지금 이렇게 한 송이가 활짝 피었고 밑에도 이렇게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이트 폼폰. 요 아이는 씨앗이 연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화이트 폼폰이 요 아이는 또 여름이 더 예쁜 것 같네요. 여름보다는 이렇게 폼폰 형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예쁜 화이트 폼폰. 화이트 폼폰도 굉장히 꽃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화이트 폼폰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요 아이는 구근으로 심었지만 키가 작은 부기우기. 제가 오늘 요 아이를 갖다가 요 이제 줄기를 커팅을 할 거예요. 커팅을 해가지고 제가 삽목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요 아이는 서리만 안 맞으면 잘 크는 아이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요. 한달 뒤면 서리가 내릴 건데 지금 너무나 싱싱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아이를 또 작아요. 키가 작은 외손종이기 때문에 여기 부기우기를 이런 아이를 잘라가지고 제가 상투에다 삽목을 해 볼까 합니다. 그냥 이렇게 떼가지고 꼽아주면은 여기 이제 다할리아들은 굉장히 삽목이 잘 되는 아이예요. 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상투에 심어놓으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줄기를 잘라가지고 삽목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요 아이 이름은 부기우기. 여기는 제가 갖고 있는 다할리아 중에서 가장 우아하고 예쁜 아이 같아요. 제가 뒤늦게 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 아이한테 갑자기 관심이 굉장히 또 애정이 가는 아이인데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제가 이 뒤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메리골드한테 치여가지고 이렇게 몸매가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됐으면서도 이 예쁜 꽃을 우아하게 피워주는 요 아이 이름은 카페오레. 카페오레가 핑크색도 있는데 어우 저는 요 아이가 정말 예뻐요. 오늘은 저쪽에 이름 모르는 아이 아르데코. 아르데코로 제가 이름을 알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지금 또 해가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어두워요. 제가 저쪽에 있는 아르데코는 이름을 알아냈는데 요 아이도 이름을 제가 알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력적인 아이 여기는 핑크고요. 뒤에는 또 이렇게 연한 아이보리 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뒤에는 또 이렇게 스타레이디가 아주 멋지게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예쁜 스타레이디 보여드리면서 블럼마는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